위니펙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이 왔어요. 추워지네요. 정말 한순간에 겨울이 왔습니다. 네. 엊그제 30도였다가 오늘 지금 8도인데요. 비가 내리니까 날씨가 확확 변하네요. 네, 어쨌든 내 지인분 중에 뒷마당에 깻잎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깻잎을 좀 따러 왔어요. 네. 위니펙에서 보기 힘든 깻잎이라서. 네. 사실 이제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깻잎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깻잎 먹어야지. 네.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뒷마당에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마당이 없는 저희는 한인마트를 가야만 먹을 수 있지만 이 기회에 일손 좀 도와드리고 깻잎을 좀 먹어볼까 해요. 그럼 같이 열심히 따야 됩니다. 따러 가죠. 근데 여기는 한국처럼 언니 깻잎들 위에 되게 서는 것처럼 생기진 않네요. 그러네. 잘 뽑는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열심히 뽑고 있었습니다. 팽이. 흙이 얼었어 밑에. 진짜 이정도 빠지면 뭔가 아파. 아이야. 이래봬도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깻잎 뭐라고 하지? 수확? 게임에서만 해봤지? 어. 이? 게임은 무슨? 농사 게임. 어? 끊겼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거 뭐였지? 이말년 만화? 두덕리 온라인? 오늘이 나의 그날이구나. 많이 뽑혔다. 하우스에 사는 애비가 있다니까. 자족자족. 그래 맞아. 그냥 확 퍼버려. 참을 먹고 난 다음에 차까지 마시고 있는 강슬기 씨. 커피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우리 15분 이랬어? 15분 이라고 지금 참 먹은 거야?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니까. 배를 든든히 채우고. 요즘에는 자기만 체력 관리 잘하고 다 됐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고만 때 왜? 말을 해. 말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땄어요.
요건 이제 새순이라서 무침용. 얘네가 이제 싸먹는 애들인가? 좀 이리 큰 애들. 큰 애들. 응. 태어나서 두 번째로 따봤어. 저희가 딴 깻잎으로 만든 깻잎전이에요. 하하. 깻잎을 다 따고 이렇게 장소로 옮겨서 깻잎을 씻어내고 뭐 못 쓰는 것들은 버리고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짜잔. 깻잎전 그리고 깻잎나물 깻잎 무침까지. 그래서 깻잎도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해먹었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안녕.